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 오늘 또 데려왔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파스 데려와서 다 나가고 지금 많이 데려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아주 단단하게 자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 남은 거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완전 초록이죠. 초록초록한데, 그리고 초록색이 이렇게 되려면 살짝 그늘에 놔두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꽃은 이 초록이고 크게 자라는 것보다 꽃은 이렇게 단단하게 자라는 게더 빨리 올라와요. 꽃이 얘들이 요번에 들어온 파스가 좀 작아도 햇볕 좋은 데 있었나 봐요. 단단합니다. 아주 짱짱하게 자랐어요. 빨갛게 살짝. 벌레잡이가 물 준다고 튀어서. 근데 제가 지난번 파스에는 얘가 수태에 심어져 왔거든요. 요 수태 앞에 또한 파스 데려왔을 때는 바크에 심어져 있었어요. 이 바크에. 바크에 심어져 있었는데, 저번에는 수태에 심어져 왔고, 이렇게. 수태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잘 키우는 일반 용토예요. 일반, 이거. 분갈이 용토예요. 분갈이 용토에 심어져 왔어요. 이게 들어올 때마다 벌레잡이가 달라요. 심은 재료가. 여기도 쭉. 아주 단단해. 크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크다고 꽃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햇볕을 많이 봐야 꽃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이렇습니다. 모라넨 시스 8000. 네, 들어왔어요. 에셀리아나는 없어서 못 데려왔습니다. 에셀리아나 지난번에 변이 데려와서 다 나가고, 지금 요번에는 없어 주문해놨는데 모르겠어요. 들어올지 어쩔지. 벌레잡이 제비꽃, 진짜 예쁘죠? 요게 촉을 하나, 여기 가에 톡 따서 여기 놓으면 다시 새싹이 납니다. 요 끝을 안에 요 끝을 잘 따야 그 끝에서 성장점이 있거든요. 요 끝에서 톡 따야 끝에서 성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톡 따면 삭이 안 나요. 잎을 붙들고 톡 이렇게 따야 돼요. 그래서 벌레잡이 제비꽃 키우시면 가득 키우면 진짜 이쁘거든요. 한번 키워보시고 뭐 재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흙이나 바크나 이렇게 바크나 수태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8,000원이고, 그리고 오늘 대여풍 난 꽃대 이렇게 길게 나온 애들을 데려왔습니다. 대여풍 난 꽃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6,000원입니다. 대여풍 난 꽃대 많이 나왔어요. 6,000원이고, 나도 풍란도 꽃이 잘 나오고 있고요.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꽃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잎이 달라요, 잎이. 꽃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카스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디네마랑 뭐, 있는데, 이 잔잔한 난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벌레잡이 제비꽃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여기 옥금강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옥금강입니다. 옥금강. 얘는 정지송이네. 정지송. 정지송도 되게 예뻐요. 옆에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청룡사자도 있고, 그리고 산관왕. 저기도 상관왕이 있는데, 상관왕이 이쪽에 있고, 여기 단정학도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고요. 벌레잡이 제비. 아주 예쁜 아이 들어왔어요. 몇 번째 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못 찾아요. 제가 여기 끼웠다, 저기 끼웠다 하기 때문에, 쭉,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다 이렇게 탄탄하게 자랐습니다. 잘 보셨죠? 감사합니다.